만약 대장 카드 구성원 선수입니다. 자, 우리 경기 확실하게 승리 따내기 위해서 아껴놓던 구성원 카드를 6세트 경기에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경기 구성원 선수 김도훈 잡고 네오발 투에서 1승만 더하면 하승우주의 창원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제 결승전 바로 전이에요. 결승전에 과연 하승우주에 진출할 수 있을지 구성원 선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항상 어울리는 선수였습니다. 승자 연정하면 바로 구성원. 잉어스리그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구성원 선수의 이런 화려함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경기에서도 3킬 나오자마자 딱 구성원 선수가 3킬 하면서 팀의 활력을 확 불어일으켰거든요. 불어넣어줬거든요. 그렇다면 구성원 선수가 마무리에까지 성공을 하면서 완전한 이 방식은 나의 적합한 방식이다, 입증을 하면서 결승전 가야죠. 결승에서 우승까지 하기 위해서는 마무리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네, 마무리하기 위해서 구성원 선수가 나왔습니다. 박준호와 이재동 선수를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만 문 닫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네. 자, 김도우 선수의 이 스타일리시한 운영이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나올 수 있을지, 상대는 구성우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 3킬까지 달성한 선수예요. 네, 구성우 선수 역시나 좀 공격적인 선수라 김도우 선수가 초반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공격이 과연 구성우 선수에게 어떤 그 포인트를 따내게 할 수 있을지 네.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죠. 스타일대로 가야 됩니다. 김도우의 마무리일지 아니면 구성우 선수의 승리일지, 6세트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를 시작합니다. 6세트 경기 얼터너티브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위쪽 진영 김도우 선수입니다. 김도우 선수는 12시, 6시는 화승호제 구성우 선수예요. 보라색의 구성우 선수. 네. 얼터너티브 테란 대 테란전 첫 경기입니다. 이게 네. 진짜 이게 안 나오는데 네. 팀배틀 방식이고 네. 뒤에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맞춤 카드로서 테란 카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안 나오던 테란 대 테란전이 나오네요. 네. 예. 그러니까 예, 팀 배틀 방식 묘미예요. 전무한 예. 예, 지금 테테전 경기가 나왔어요 지금. 아마 느낌상으로 봤을 때 후무하지도 않을까, 예. 예. 전무하기도 하고 후무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테란 대 테란전 예,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뭐 테란 출전 자체에도 사실 이맵에서는 많지 않은 이런 양상이었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테란 대 테란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네, 전략적인 플레이하기 아주 좋은 예, 이런 그 맵 지형을 가졌기 때문에 김도우 선수의 스타일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김도우 선수가 먼저 이 5세트 경기 박준호 선수를 잡으려고 좀 나왔습니다. 얼터너티브가 네. 있는데 나왔거든요. 네. 배럭을 좀 당겨 건설하면서 압박도 가해주고, 그리고 뭐 일단 정찰의 성공을 먼저 하게 되면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한 번도 지금 테란 대 테란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까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본진 배럭 김도우 선수고요. 야,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한 차례도 없었어요. 한 차례도. 이 STX컵 마스터즈 2010회 준결승 경기에서 네. 나오네요. 구성훈 선수가 김도우 선수 잡으려고 나왔거든요. 네. 보물 같은 유니크 경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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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유일무이한 경기. 그렇죠. 예, 얼터너티브 테란 대 테란전. 네. 예, 저희가 중계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네. 예. 이게 뭔가 하나씩. 네. 예, 이런 뭔가 것... 좀 이렇게 뭐 네. 큰 재미들이 있어요. 이런 예. 크리티가 예? 터질 때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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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티컬한 크리티컬이 터질 때가 있어요. 네. 예. 예. 줄여서 이제 크리.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현장을 좀 찾아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화승 오즈와의 아스텍 소울의 총력전. 오늘 분위기가 많이 뜨거워져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총력전이냐면은 이 테란 대 테란전 안 나오는 전장에서도 테란 대 테란전이 나올 만큼 계속 왔다 갔다 지그재그 찌소 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정도로 정말 사력을 다하는 이런 그 두 팀 간의 대결이 정말 멋져 보이고요. 네. 예. 가스에치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 선수가 김도우 선수도 그렇고 구성우 네. 선수도 그렇고요. 네. 네. 이용할 수 있는 섬지형 멀티도 있고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많이 모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공격적인 타입은 구성우 선수고 아주 네. 기술적인 타입은 김도우 선수고 네. 스타일상으로는 그래요. 구성우 네. 선수의 팩토리 위치가 너무 아래쪽에 있는 걸 보니까 팩토리 유닛보다도 아마 레이스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구성우 선수의 네. 심시티 위치고요. 네. 얼터너티브에서의 테란전, 테란 상대로는 이 많은 연습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건 즉흥적으로 네.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이번 용기 네. 네. 팩토리 선수의 거의... 기본기 쌈이에요. 그렇죠. 구석에다 거의 처박아놨거든요, 팩토리를. 네.
좌석에다가 쭉 밀어서 네. 넣어놨죠. 자 올라가면 SCB 두 개 올라가요. 네. 네, 위로 올라가면서요. 스타. 스타벅 선택하고 있는 구성우 선수고. 네. 여기는 원스타. 네. 아, 오. 이러면은 또 예. 스타가. 스타가 좋죠. 네, 네 확실히 네. 좋죠. 크로킹 개발되기 전까지는. 네. 크로킹 개발은 분명히 김도우 선수가 더 빠를 거거든요. 원스타하면은 애돈을 빨리 붙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레이스를 생산하는 이런 그 상황이 많은데 여기는 투스타에다가 아카데미 지을 것 같거든요. 구성훈 선수는 네. 예, 상대가 클로킹까지 개발을 원스타였을 경우 클로킹까지 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스타에서 레이스 두 개 뽑으면서 아카데미까지 건설을 해서 컴센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투스타 포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근데 머린이 예, 이 머린과 함께 들어가는 이게 좀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예. 이쪽은 머린이 한 개밖에 없어서 그리고 벌처가 나갔습니다. 네. 나가 있는데 예, 여기 벌처가 예, 나오기 때문에 김도우는 방어가 되는데 네. 야, 이쪽은 약간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SCB가 예. 리페어프기도 약간 그렇고요. 네, SCB를 뭐 희생을 해 가면서 결국 이제 레이스로 막아야겠죠. 오. 예, 두 개까지 나 예. 나와야 돼요. 죽더라도 나와야 돼요. 자, 여기. 네, 근데 이게 좀 그래도 약간 피해를 주네요, 구정원 선수가. 네. SCB 찍어야 되겠죠? 예. 맞는 SCB 빼면서. 고치고. 예. 오, 수비가. 네. 괜찮아. 잘 맞아요. 네. 선플라이가 면적이 넓어서 달라붙어서 네. 이제 수비할 수 있는 면적도 되게 많거든요. 네, 괜찮았습니다. 예. 구정원 선수가 가면서 피해. 어이, 야, 이거 뭐 수비 괜찮은데요, 구정원 네. 선수가. 네. 아래쪽에 딱 붙어가지고 벌처 하나가 좀 쏘면서. 네. 안전한 게 뒤에 또 일꾼이 있어요. 오히려 예. 김도우 선수가 피해를 SCB 3개 잡히면서 봤어요. 예. 클로킹 개발 이제 되고 있는데 스타포트에서 레이스 나오자마자 클로킹 개발되기 전에 나오면 또 저거는 죽는 거고요. 아, 그렇죠. 예. 자, 이건 셀프 카메라를 예, 아주 큰 그 휴대용 매체를 활용을 해서 매체 기기를 활용을 해서 네. 예, 하고 있는 모습이셨고 아카데미 건설 올라갔겠죠? 자, 지금 올라가서 네, 올라가고 있네요. 네, 좀 멀리다 건설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여튼 뭐 피해는 계속 김도우 선수가 받고 있어요. 그렇죠. 입구가 뚫리면서 흔들려야 되는데 입구가 안 뚫리면서 네. 구성훈 선수가 침착하게 모습을 또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김도우 선수가 타격을 받네요. 예. 신경을도 아직 지금 완료가 좀 안 된 상황이고 지금 아 이거 좀 나와요. 네. 벌처 하나가 거의 HP가 다 달아있는 아,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야 당황했어요. 이거 난리 났는데요. 네, 당황했습니다. 이 투스타 레이스에 워낙 습격을 많이 받았고 레이스로 지금 반전을 완전히 지금 꾀해야 되는 이런 양상인데요. 네. 네. 이거 뭐 잡혀도 여한이 없습니다. 네. 일꾼이 많이 죽였어요. 네, 일꾼이 거의 없고 지금 가는 벌처는 아 벌처대로 지금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네르케는 SCB가 다섯 개밖에는 안 되고요. 네. 예, 바깥쪽에 있는 SCB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한 여섯 개 정도밖에는 안 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의 두 배수가 되는 데미지를 줘야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벌처의 압박을 받고 있으니 이건 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좀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게 맞죠. 컴셋 네. 하나만 좋은 타이밍에 붙으면 됩니다. 레이스 그동안에 SCB가 맞든 말든 레이스는 빠져 있다가 컴셋 붙고 스캔 쓰면서 뒤에서 확 덮치면은 도망가야 되죠. 네. 일꾼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벌어졌어요. 야, 이 정도면 진짜 복구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골리앗이 나온다고 해도 그 전에 받은 일꾼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서 지금부터 네. 애도는 달고 탱크를 뽑아내는 구성원이고요. 멀티를 해내는 구성원입니다. 네. 자, 이 레이스로 좀 이득은 봐야 되는데 보지도 못하고 좀 돌아왔고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김도우 선수 역시나 또 원스캔이기 때문에 구성원 선수가 레이스를 더 많이 생산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더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스캔을 한정적인 스캔을 가지고 컨트롤 싸움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합니다. 골리앗까지 이제 생산해서 정면에 있는 수비도 하고 그다음에 레이스 수비도 아, 부족한 레이스도 싸움에서도 이기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구성훈 선수가 더 부자예요. 네. 그렇죠. 예. 상대는 지금 들어와서 레이스로 네. 좀 일꾼 피해를 입혔습니다만 김도우 선수 클러킹된 레이스로 이득을 아, 보질 못했어요. 역시 구성을 공격적으로 하네요. 네. 네. 레이스 탱크. 그렇죠. 뭐 경기가 유리하니까 굳이 멀티를 지금 타이밍에 하지 않고 그냥 끝내겠다는 생각을 구성원 선수가 했고요. 네. 네. 자, 레이스 꾸준히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김도우 네. 선수. 발키리 선택은 나쁜 선택이 아니지만은 뭐 구성원 선수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아무리 올리고 골리앗을 뽑아도 되고요. 탱크를 뽑아도 되는 구성원 선수가 됐습니다. 네. 네. 레이스만 어쨌든 그래도 한 차례 잡아준다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데 그런 의미에서 투스타를 상대로 투스타를 따라가거나 혹은 쓰리스타로 맞대응하는 그 옛날 방식을 쓰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뽑아서 스캔으로만 원스캔으로 막으려고 들어와요. 생각하지 않고 발키리 뽑은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네, 네. 점차 조심해야 되고요. 네, 스캔이 제가 뒤에서 확 덮쳐 한 번에 다 이게 못 빠져나가게 잡아야 되거든요. 아...
빠져나가요. 네. 네. 한 번 더 달라붙어야 됩니다. 자, 이동경로 예측해서 한 번 더 쏴야 돼요. 네. 잘했네요. 좋았어요. 네. 예, 이건 좋았습니다. 굉장히 잡았어요, 좋았죠. 예. 가잡고 골리앗 데려가고. 예, SCV 복구해가면서 상대방 레이스를 이득받던 레이스를 다 잡았기 때문에 투스타가 사실 좀 흉물스러워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예, 이거 구성훈 선수가 투팩을 올리면서 발키리에 대한 그 좀 피해가 좀 있었어요, 지금. 그렇죠. 전략이 쉽게 모았는데 한타 공격에 이러면 탱크를 뽑아야 되는데 레이스 싸움에서 뒤지면은 이게 스캔만 없으면은 무조건 네. 지금은 궁극 싸움에서 발키리가 이기거든요. 그냥 이겨요. 자, 골리앗 나와서 난감해 주셨는데 이건 SCV 무조건 빼서 한번 수비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벙커는 뭐 건설이 안 된 상황이고 네. 골리앗까지 내려왔어요. 네. 이게 이렇게 될 상황이 절대 아니었는데 네. 스캔이 계속 있어요. 지금 네. 레이스 다 떨어지면은 모아서 예, 레이스 다 떨어지면 지금 탱크가 걸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골리앗 발키를 이기질 못하는데 네. 스캔 없는 이런 것을 좀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도호 선수는 데미지를 좀 입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골리앗 3개 그냥 들어왔고요. 잡아주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손해입니다. 예. 그렇죠. 1군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1군, 1군. 야, 1군. 네. 잘했죠. 지금 2개 나오면서 지금 수비는 하고 있는데 네. 자, 그 전에 몸 피해가 꽤 돼요. 예, 발케리는 빠져나가는 게 좋고 골리앗 3기 대 3대2죠. 예, 2대2. 여기다가 스캔 쓰지 말고 그냥 이제 골리앗은 아껴가지고 레이스가 어쨌든 더 많은 상황이라서 네, 레이스가 예. 좀 떨어져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지금은 김도 선수가 레이스를 같이 싸워줬으면 좋았는데 뭐 리페어라 떠나는 건가요? 일단 레이스가 다시 왔어요. 예, 네. 스캔이 좀 그 모일 때까지 레이스 숫자를 모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캔이 원스캔이었어서 좀 부족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레이스로 간 보고 골리앗 얼마나 있는지 레이스 얼마나 어느 위치에 얼마나 있는지 지금 보고 네. 스캔 써라 이겁니다. 네. 상대방 스캔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로써 지금 빼놓고 있어요. 자신은 네. 한 하나 반 정도의 스캔이 지금 있거든요. 한 방 쓰고 두 방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네. 스캔이 있습니다. 와~ 자, 빼고 요 정도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SCV 여기서 잡아주고 스캔 관리가 지금 구성훈 선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계산 좀 잘하고 있고 예. 와, 상황이 발키리 하나 때문에 네. 이렇게 반전이 또 되네요. 자, 이러면서 골리앗 다시 한번 압박. 네, 탱크 나오려는 이런 그 생각이고요. 네. 저희 발키리 2기가 지금 생산이 되자마자 네. 한타 싸움을 좀 잘했어요. 네. 근데 워낙 받은 피해가 김도호 선수가 많아서 구성훈 선수도 이제 복구를 이제 하는 입장이 됐고 SCV를 더 잡아주게 된다면은 구성훈 선수가 약간 피해를 입은 건데 뭐 김도호 선수가 SCV를 많이 복구해내지는 못했네요. 그동안 네. 병력 생산에 좀 박차를 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타격을 줘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팩토리도 하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탱크가 걸어 나와야지만 안정적인 수비가 됩니다. 구성훈 선수도 지금은 뭐 병력이 없는 게 아닌 이런 그 상황이고요. 이거 멀티를 건설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예. 심시티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예. 와, 이거 컨트롤도 밑에 아래쪽 들어가고 너무. 예, 왼쪽으로 살짝 빠져서 막으면은 지금 막았습니다. 그러면은. 네, 예. 스캔. 아, 김도우 선수가 위기를 이제. 아, 발키리. 네, 어차피 레이스 싸움에서는 발키리는 레이스만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네. 이걸 좀. 예. 예, 레이스를 더 뽑을 게 아니라 지금 원팩토리에서 탱크를 꾸준하게 눌러야 되고. 네, 좀 더 봐야 됩니다. 이게 예. 지금 원팩이라 레이스는 오우. 그냥. SCV 나와야 돼요. 예, 나와야 되고 뒤에 탱크 잡혔어요. 투팩에서 지금 골리앗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레이스는 그렇죠. 진짜 지금은 종이 비행기라 그냥 잡아먹혀요. 네, 네. 또 골리앗에 좀 안정적인 수비를 해내지를 못했네요. 야, 3개, 네. 피를 준 건 맞는데 워낙 김도 선수가 SCV 생산을 최대한 좀 줄여가면서 방역을 지어 짜냈는데 네. 결국 막히면서 투팩인 구성원에게 뒤심에서 빌립니다. 아, 탱크 잡히면은 사골리앗 상대하기가 좀 힘들죠. 네. 그렇죠. 예. 이번 피해를 더 봤어요, 김도호 선수가. 네. 지금 골리앗 2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원팩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둘둘씩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야, 이거 경기 예.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네요. 네. 그렇죠. 자, 구성훈 선수의 골리앗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고 네, 멀티플레이, 그러니까 커맨 센터를 건설했던 게 김도호 선수가 약간 좀 실수였네요. 상대방 네. 플레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커맨 센터를 올렸던 게 김도호 선수가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예. 이것처럼 몰아치기세였던 이 구성 선수는 네. 그대로 네. 구성 선수가 원래 그런 성향이에요. 네. 네.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시즌 모드 개발 그래도 앞마당까지는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주어졌네요. 골리앗이 아주 호기좋게 들어오지는 못하는 이런 양상이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물론 지금 SCV는 구성훈 선수가 더 많기는 합니다만은 커맨센터 두 개에서 SCV 복구를 해가면서 안마당 멀티를 조금 더 일찍 먹었을 때 다시 한번 김도호 선수가 힘을 쓸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있거든요. 네. 네. 자, 지금 커맨센터는 우여곡절 끝에 지금 만들어냈고 네. 지금 1군 추가를 하고 있어요. 네, 가장 안정적으로 하는 건 구성훈 선수는 그냥 밖에 나가서 대놓고 커맨센터 이런 식으로 짓고
네, 그리고 최대한 김도호 선수가 안마나 못하게 괴롭혀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골리앗도 있고 또 레이스를 투스타에서 뽑기 때문에 야, 이거 탱크가 있다고 해도 상대방의 레이스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네, 이러면 탱크를 뽑은 게 또 김도호 선수 입장에서는 능사가 아닌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스타포트는 멈췄고 지금 김도호 선수는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은 저 원레이스 빨리 쫓아내고 그 다음에 탱크 레이스로 레이스 탱크로 지금은 앞마당을 먹으면서 바로 치고 나가는 그리고 자리잡기 싸움에서 레이스 탱크가 골리앗 중심의 체제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탱크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스를 모으는 이런 그 체제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일단 또 이제 골리앗을 뽑아야 되나 이런 지금 딜레마에 김도호 선수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자, 이걸 로! 예, 레이스 잡히게 되면은 구성원에게 레이스 또 괴롭힘 당해요. 네. 상대가 레이스를 더 뽑는지 아니면은 지상군 체제로 그 돌아갔는지 이거를 김도호 선수가 빨리 파악을 해야 팩토리를 늘릴 건지 아니면은 뭐 레이스를 조금 더 뽑고 늘릴 건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앞마당 자체는 김도호 선수가 조금 더 빠를지는 모르나 조금 더 건강한 상태에서 앞마당을 대놓고 완성시킨 쪽이 네. 구성훈 선수거든요. 아, 앞마당 차이도 큰 많아요. 차이도 안 나네요. 네. 예. 그 오히려 더 일꾼이 많이 붙었네요. 구성훈 선수가. 팩토리도 두 개고 스타포트도 두 개고 건물이 하나하나씩 더 있습니다. 구성훈 네. 선수가. 그렇죠. 자원상도 네. 지금 더 좋고. 예. 네. 팩토리 따라가야 돼요. 지금 팩토리가 베럭스가 깨졌기 때문에 팩토리가 좀 늦게 올라가는 양상이고 앞마당의 커맨드 센터를 내리는 것 자체도 SCV를 복구하고 내렸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좀 많이 지체가 되어 있는 이런 양상이고요. 네. 그리고 한번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돌아가는 공격을 막기가 네. 좀 까다롭습니다. 탱크 위치 바꿔야 됩니다. 네. 탱크 3개 골리앗. 네. 전덕 쪽. 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약간 무서울 수가 있어요. 네, 성곽 뒤쪽. 네. 전방에 배치를 해놓고. 정면으로 뭔가를 치기가 좀 약간 힘들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다면 드랍스 하나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김도호 선수가 하나를 네. 좀 두고 와서 네. 네. 골레탄기 잘 뭐 센스 있게 두고 왔네요. 자, 우측에서 네. 공격하다가 지금 왼쪽 앞마당 쪽으로 빠집니다. 팩토리 따라가면서 드랍스 하나 뽑아서 레이스와 탱크로 네. 레이스와 탱크로 상대방을 좀 언덕지형 뭐 이런 쪽에서 괴롭힘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정면에서 침치고 있는 병력을 힘으로 뚫기에는 팩토리 숫자가 많은 쪽을 상대로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일꾼은 꽤 잡아요. 네, 뭐 이런 견제는 상당히 좋습니다. 김도호 선수. 네. 레이스를 갖고 있다는 장점을 100분 지금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 근데 이게 팩토리 병력이 일단 김도호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는 게 입구를 네. 잡혔다는 게 가장 지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네. 투팩 만들고 그 다음에 탱크는 어차피 위치 싸움 하게 되면은 지금 위치를 탱크 숫자는 약간 적더라도 SCV가 있기 때문에 치고 들어오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로 시야 싸움 해주고 그 다음에 원드랍 숫자도 하나 딱 뽑아주면은 정말 그 좋은 양상이 될 텐데 네. 성곽 뒤쪽에서 먼저 살 잡고 한 방 따로 이제 때렸는데 자 좋아요 레이스 낙타 아우 제대로 쳤네요 네 자 그래도 잡혔습니다 네. 네 탱크 숫자는 지금 김도호 선수가 더 많죠 예 시야 싸움도 레이스가 존재하고 있다면 시야 싸움도 조금 더 나아요 어디 갑니까 예 이게 시야 싸움입니다 시야 싸움 그렇죠 근데 이게 구성훈 선수 역시나 탱크를 뽑아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화력으로 뚫고 나가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김도호 선수가 뭔가 흔들기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드랍심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레이스는 일단 더 나왔고 2팩에서 네. 애드온 모두 다 붙여가지고 3팩까지 3팩 올 애드온일 것 같습니다. 구성훈 선수는 라인 유지해가면서 라인 유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너무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절명시키기 위해서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추가 멀티를 가야죠. 네.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그렇죠. 구성훈은 지금 레이스를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네, 추가 멀티를 가지 않고 구성훈이 지금 레이스를 뽑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원을 거기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구성훈 네. 선수가 네. 일단 김도호 선수가 골리앗이 없기 때문에 레이스 탱크 탱크를 많이 모아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구성훈 선수의 이 레이스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김도호 선수가 한 방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들고 나오는 쪽 시야 싸움에서 좀 계속 이득을 보면서 탱크 네. 하나씩 하나씩 탱크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골리앗은 지금 큰 의미가 없어요. 네. 탱크 라인에서 밀려버리게 되면 네, 멀티 자체도 좀 늦어지게 되는 이런 양상이고요. 저 왼쪽 확보하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네. 모드. 지금 밀고 내려오는 건 좋은데 김도호 선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 가지 봐야 돼요. 구성훈이 레이스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레이스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탱크가 호기적게 많이 살아서 내려왔는데 레이스를 잡히게 되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아이고 예, 원샷 네. 투킬 같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잡았고요. 레이스까지 탱크만 계속 나오고 있는 김도호 선수예요. 네. 지금은 골리앗은 지금 없기 때문에 탱크 3개는 지금 접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골리앗이 없습니다. 네. 예. 레이스 하나 가지고 이게 레이스에 이거 카운터 맞는 분위기인데요. 네. 레이스를 좀 꽤 모았거든요. 네. 위쪽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 자원은 이 병력 생산에 지금 투자를 한 구성훈 선수. 예. 아, 이 큰일 났습니다. 김도 선수가. 아이고! 네. 발키리 다시 뽑아야겠네요. 골리앗 발키리로 다시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 하나. 네, 요것만 지금 대응 잘하면은 레이스만 무력화시키면은 자신의 탱크 셋 내주고 레이스만 다 잡아먹어도 김도우 선수가 팩토리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다시 치고 나갈 이럴 그 힘은 있는데. 아이고. 아, 레이스에 너무 지금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네. 있습니다. 네. 대충할까지 좀 물렸어요. 네, 그러면서 안정적인 구성원 선수의 멀티. 네. 예, 일단 선 공격 후, 후 멀티. 일단 구성원 선수의 스타일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뒤로 이제 공격 들어가는 구성원 선수 센스 있는 플레이까지. 예, 네. 네, 김도우 선수를 많이 압박하겠네요. 네. 자, 레이스를 또 추가를 하면서 저희 레이스로 지금 압박을 하고 받아내고 있는데 네. 와, 저희 구성훈 선수의 생산도 뭐 김도우 선수 뒤통수 제대로 쳤네요. 네, 지금 당장은 김도우 선수에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레이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발키리가 나오든 골리앗 더모든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구성훈 선수의 멀티가 돌아가잖아요. 네. 네, 구성훈 선수는 시간을 벌면서 멀티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골리앗 둘은 탱크 옆에다가 두고 결국 이제 발키리가 좀 그 나와야 이게 좀 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발키리가 나와서 레이스를 완벽하게 무력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수의 탱크 숫자로 이제 뭔가 대응을 하더라도 해야지 네. 시간이 그런데 대응을 하더라도 시간이 늦어지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구성훈 선수가 추가 멀티를 지금 했거든요. 네, 그리고 구성훈 선수가 더 영리한 플레이를 하려면 레이스는 여기서 그만두고 상대방의 발키를 뽑으니까 이제는 지상병력 올인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면 한 번 더 김도우 선수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탱크 중립검으로 서로 깨고 있고 예. 자, 아래쪽에는 레이스 다수가 먼저 시즈모드 시안보 여기는요. 여기서 또 이 한 방 맞네요. 예. 자, 스캔이 발키리 떨어져요. 발키리 타이밍이 예. 발키리가 좀 의미있게 사용이 돼야 네. 다시 한번 또 반전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이 될 텐데 벽뒤 잡히면은 진짜 안마랑도 들어야 됩니다. 네, 빨리 그렇죠. 반응해야죠. 이거 김도우 선수 이동해야죠. 그렇죠. 네. 자, 레이스를 잡아먹기 위해서 발키리 준비했습니다만 잡아먹지 못했고 발키리 아깝네요. 네,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건 뭐 시야포가 타이밍에 네, 시야포가 되는 레이스가 머리 위에 떠 있고 뒤에서 화력 지원하는 탱크가 있고 여기 위치는 되게 좁고 야, 이건 진짜 김도우 선수가 되게 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네. 그렇죠. 자, 입구까지 동원하고 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뚫어야 돼요. 돼요. 예, 네,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SCB가 있다는 것은 뚫겠다는 건데 네. 넓은 지역이 아니라 지금 좁은 지역으로 가거든요. 탱크 찍습니다. 탱크를 찍고 있어요. 그렇죠. 골리앗 잡히게 골리앗 지켜야 돼. 골리앗 안 지키면 레이스 다 죽어요. 탱크가 여기를 탱크를 정리했는데 예. 자, 레이스가 지금 남아있고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정면을 뚫는 게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고 SCB를 한 차례 동원을 했고 다시 한 차례 동원을 해야 되는데 네. 다시 한 차례 동원을 하기에는 지금 뭐 구성훈 선수의 상황이 너무 네. 김도우 선수의 상황이 아주 그 부유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9시가 지금 돌아가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터넷으로 밀봉 틀어막고 있습니다. 네. 구성훈 선수가 추가 멀티가 돌아간 지 꽤 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거기다 네. 터렛 공세까지 하면서 골리앗이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골리앗이 앞장서서 골리앗이 다 죽으면은 레이스를 상대할 병력이 발키리밖에는 없게 되는데 예. 네. 자, 어쨌든 밀어내는 게 급선무. 그렇죠. 네. 자, 입구 잡고 있던 탱크라인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데 네. 오른쪽에 있는 병력 와서 수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 네. 자, 세 개 탱크가 지금 충원이 됩니다. 예, 못 뚫어내겠네요. 그리고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러니까 시간은 무조건 구성훈 선수 편이라 예. 김도우 선수가 더욱더 뚫기가 힘들어졌어요. 네. 저 확장까지도 먼저 가져가면서 자원 상황이 지금 좋기 예. 때문에요. 예, 11시 확장. 예. SCB가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탱크가 더 충원되는 모습을 보고 그냥 SCB가 나가는 걸 멈췄죠. 예. 그 정도로 내부적인 갈등이 아주 심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탱크는 분명히 자신이 잡고 3기 정도 남았었는데 오른쪽에서 탱크가 더 충원이 되고 이러니까 SCB가 한꺼번에 본진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못 나오는 이런 양상이고 네. 못 나오면 못 나올수록 구성훈 선수가 더욱더 강성해집니다. 그렇죠. 좀 잘 먹고 있고 더 많은 숫자의 네. 탱크를 갖추고 있고 들어가네요. 이제 네. 싸움까지도 잘하다 보니까 풀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네, 역전 불가능입니다. 네, 이제는 나오는 그렇죠. 병력으로 둘러치고 뭐 나오지도 못하게 지금 말라 죽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렇죠. 시즈 구성훈이 하나네요. 자, 구성훈 선수 6세트 경기 김도우 선수 잡아내면서 이 승리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오고요. 계속 왔다 갔다 시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피 말리는 혈투. 이번 그 토너먼트 그 최종전에서 지금 그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오벨트웨이에서 이제 구성훈을 잡아낼 이런 그 선수가 SX 소울팀에서는 필요합니다. 자, 오늘 경기 최종전이 대장전까지 갑니다. 양팀의 대장이 나오는 대장전까지. 자, STX 컴퓨터 2010의 준결승에서 지금 나오는데 구성훈을 잡아내지 못하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STX는.
네, 그렇습니다. 테란 카드이기 때문에 김은중이 나와야 될 때인가요? 일단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 예. 예, 분량에 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김윤중 나올 것이냐 아니면 김윤환 선수가 나올 것이냐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훈 선수의 이번 경기도 정말 좋았네요. 예. 예. 자, 이번 경기 구성훈 선수의 이 저격 김도우 선수를 잡아내면서 3대3 스코어를 만들어냈고 예. 구성훈 선수 혼자의 힘으로 또 하시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구성훈 선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앞서서 나오든 뒤에서 나오든 간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게 된다면은 이번 시즌 STX1 마스터즈 2011에서 화승우즈가 지금 그 창원에 올라갈 가능성 아주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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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위기를 맞이한 STX1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 STX1 마스터즈 2011, 뭐 2012, 2009에서 STX는 항상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그렇죠. 아니 오늘 경기 이렇게 구성원에게 한 경기 더 내주게 되면은 못 가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서 복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게 되면 저건 안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팀을 구원해줄 선수가 누가 될 것인지 네. 김도우 선수 외에 어떤 카드 네오벨트에서 낼 것인지 한 경기 나왔습니다. 한 경기 마지막 경기 나왔어요. 네, 프로토스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카드를 올려보낼 것인지 아 김도우 선수 이 6세트 경기 이 아쉬움이 크게 남겠는데요. 자, 이번 경기에서 김도우 선수 잡아내지 못하면서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파이킬이 그래 레이스로 네. 한타이 구성 선수 투 스타 포트에서 나온 레이스를 끊어 먹었어요. 네, 피해를 한번 받은 이후에 구성 선수가 거기서 느슨하게 플레이를 펼치는 게 아니라 병력을 한 번 더 지어짜면서 역습을 노리는 판단이 상당히 좋았네요. 네, 상대방 김도우 선수는 구성 선수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큰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구성 선수가 골리앗 두 기를 보내고 한 세네 번을 다시 보냈거든요. 네. 이 타이밍에 김도우 선수가 상대방이 입혔던 피해를 오히려 좀 역행을 하는 피해를 받으면서 네. 경기가 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레이스에 좀 긴장이 돼서 골리앗 가지고 이제 안 나오기를 바랬었는데 지금이 제일 약한 타이밍이거든요. 네. 커맨드 센터를 짓고 먼저 지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타이밍만 벗어나게 되면은 암마랑 자체는 훨씬 빠른 상황이 될 텐데 탱크 둘만 시즌 모드 해놓고 있어도 골리앗 웬만한 숫자는 못 들어오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골리앗 4기부터 들어오더니 두기 멀티를 안 하고 공격만 계속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도우 선수가 아 대충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멀티를 먼저 해야지라고 안심하고 있던 타이밍에 그냥 완전히 그 넘어진 이런 그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보통 이 타이밍에 그냥 수비한 이후에 구성 선수가 커맨드 센터 먼저 짓고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먼저 많이들 하는데 구성 선수의 이런 한 번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자신의 스타일 다로 밖에 나오면서 김도우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네, 판단 정말 좋았어요. 구성 선수. 공격적이었으면 확장이고 뭐고 하지 않고 병력을 갖출 준비만 한 다음에 지금 밀어붙였어요. 네. 네. 이게 구성원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야, 계속 나옵니다. 상대가 커맨드 센터를 그러니까 시즈 모드가 개발이 되고 탱크 두 기만 어느 정도 이제 벽 뒤에서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원팩이라도 투팩에서 나오는 골리앗을 위치로 잡을 수 있는 건데 게다가 레이스도 있었고 시야 확보도 되고 이런 그 상황이었을 텐데 네. 구성훈 선수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상대방이 적은 병력으로 멀티할 게 분명하다라는 확실한 판단이 드니까 자신의 스타일대로 지금 밀어붙여서 이득을 많이 챙겨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 팩토리 하나 더 늘리고 뭐 병력 물량으로 계속 압박하고 뭐 입구 쪽에 이 압박을 김도우 선수가 맞으면서 견뎌냈습니다만 이 구성훈 선수 한 방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레이스 카운터도 정말 뭐 구성훈 선수가 잘 짜여진 전략을 활용해 줬고요. 일단 스캔 싸움이 정말 볼만했던 싸움이었거든요. 이번 경기였거든요. 네. 원스캔이다 보니까 그런 싸움에서 구성훈 선수가 조금 더 정교한 운영을 네.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과연 어떤 카드 이 대장 카드 누구를 올려보낼지 예. 테란자라는 프로토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바로 지금 김윤중 예, 그 선수가 나와야 됩니다. 예. 테란 나올게. 지금 현재 구성훈 선수밖에는 없고 구성훈만 잡아내면은 창원의 티켓을 바로 끌으면서 바로 지금 그 네. 창원을 내려가도 되는 이런 그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데 테란을 못 잡아내면 구성훈 선수를 아웃시키지 못하면은 그렇죠. 네, 구성훈 선수를 낚아내지 못하면은 잡을 카드가 나와야 돼요. 예, 다 실패가 카드. 되는 겁니다. 잡을 카드. 그 잡을 카드가 누구일까? 예. 자, 올라가는 김윤중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선택된 카드가 김성현 선수입니다. 김성현 선수에게 기회를 주네요. 네, 반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실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야, 이런 배짱 플레이가 마지막 세트거든요. 네. 이런 세트에서 이런 카드를 꺼내는 게 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 대장전이 마지막 경기 여기서 이기면 창원의 결승전으로 좀 바로 갈 수 있는 게 김성현 선수 선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베테랑들이 아직까지 벤치에 앉아있는 이런
SX 소울팀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김성현 선수를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테란 대 테란전, 다른 종족전은 몰라도 테란전에서 김성현 선수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한 경기를 지면은 이전에 승리하면서 올라왔었던 것들 다 없어지게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담이 걸릴, 또 부담이 중요한 경기이자 부담이 되는 이런 그 자리에 김성현 선수와 같이 공식전 전적이 많지 않은 선수를 선택했다라는 거 굉장한 배짱입니다. 네. 자, 이 김성현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잠시 후에 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양팀 벤치 초조하게 경기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성원 선수가 승만도 하면 창원 다시전 올라가게 됐거든요. 네, 김성현 선수가 절대 만만히 볼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구성원 선수가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잠시 후에 김성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